현대 오일뱅크가 인천 북항에 내수 물량 공급을 위한 첫 전용 보드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은 내수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인 만큼 내수 전용 보드 완공을 계기로 수도권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여면석 기자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국내 매출 중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인 수도권. 현대 오일뱅크가 수도권에 안정적인 물량 공급은 물론 점유율 향상을 위해 인천 북항에 전초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인천 북항 현대 오일뱅크 유류 전용 부두는 다음 달 건설이 마무리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2만 톱급 유조선을 통해 현대 오일뱅크 공장이 있는 충남 괴산 공장에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을 운반할 수 있게 되는데 운송비가 대폭 낮아져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으로 운반된 석유 제품은 인천 공항과 인근 군부대는 물론 서울, 경기 전 지역으로 공급됩니다. 또 매출 4조 원 규모의 수도권에 회사가 원하는 만큼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양적인 면에서도 경쟁사들과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오일뱅크는 전용 구두의 안전성을 대폭 높여 회사 이미지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석유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용 부두인 만큼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 차단 밸브 등 각종 첨단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사고를 대비해 소화 설비는 물론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누출률 처리 설비도 갖췄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용 부두가 없어 SK와 대한항공의 부두를 임대해 사용했던 현대 오일뱅크.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수도권 전용 부두를 통해 양과 질을 모두 챙기게 됨에 따라 수도권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여면석입니다.